네, 안녕하십니까. 게이머 소드입니다. 자, 이번엔 은행 맵, 은행 인질전, 인질의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밴딧을 이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2층 대표이사실, 1층 창구지검사무실, 1층 직원실, 지하금고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이사실 2층입니다. 네, 지금 시작한 곳이 대표이사실입니다. 위에는 뚫리지 않고 밑에는 뚫립니다. 밑에 뚫려도 의미가 없죠. 아니면 뭐 역으로 버기나 뭐 펄스가 밑에서 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주 쓰이진 않은 공간이기도 하죠. 그 다음으로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인포스 여기 두 개 쓰고요. 여기 리인포스, 여기 리인포스, 여기 리인포스 이렇게 씁니다. 여기도 써주고요. 다음으로 뚫는 곳은 여기 하나. 그거 이외에는 나무 바리케이드로 여기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막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막아가지고 여섯 개 총 여섯 개 바리케이드 막고요. 그거 이외에는 네, 이제 포지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먼저 미라 알려드릴게요. 미라. 블랙미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하나. 그 다음으로 딱히 놓을만한 장소가 별로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쪽으로 두 개 두셔도 되고요. 여기 하나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하나 두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니은자 방향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두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두는 이유가, 여기 쏘시면은, 그러니까 입구가 뭐예요, 입구. 그러니까 입구도 견제하는 겸 여기 최강 계단에서 오는 사람도 견제하는 겸 이렇게 해서 니은자로 보는 거죠. 그것 말고는 나가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옥상, 특히 2층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옥상을 끼고 많이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옥상 쪽으로 차관 계단 아니면은 계단 쪽으로 나가지 않는 게 되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별로 좋지 못합니다. 대부분 상대가, 그러니까 여기 옥상을 끼고 있고 그리고 내려오기 쉬운 데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철판을 밟고 다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별로 안 들어요. 그냥 바로 1-2초 만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 자리도 별로 좋지 못하는 자리이긴 해요. 대신에 여기는 카베이라가 좋긴 하죠. 카베이라가 넘을 때 쏘면서, 신문하면 되긴 하는데, 빠른 백업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이외에 트랩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뚫지 않고요. 여긴 뚫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뚫는 이유는 여기 내려갈 때, 물론 공격팀도 뚫을 거예요. 여기 진입을 한다면은. 뚫는 이유는, 일단은 트랩도로 내려오라고, 카베이라가 훨씬 더 잡기 쉽죠.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 소리가 안 들리게끔 하려고 뚫는 거고요. 여긴 뚫진 않아요. 여기는 뚫죠. 여기는 뚫어가지고 좋은 이유가 여기 밑에서 노릴 수 있어요. 여기 테이블 뒤에 가시면은, 그러니까 입구가 보여요. 일어서서 들어오는 순간 바로 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쏘고 그러니까 여기 내려오는 적을 상대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는 뭐 차관 계단은 가지 않으시는 게 좋고, 그것 말고는 차관 계단에 만약 있으실 거라면은,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길은 여기예요. 계단 쪽. 그러니까 여기서 어음패를 하고 이렇게 머리 빼꼼빼꼼 내미는 거 상대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의외로 괜찮긴 한데 대신에 여기가 뚫리죠. 그거 이외에 퓨즈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퓨즈는 여기다 박을 거예요. 하지만 당연히 여기 뚫려 있고요. 여기 당연히 뚫는 게 좋고요. 말씀드렸듯이 여기 뚫어버리면은 뭐 클러스터 박을 만한 곳이 별로 없죠. 아니면 여기다 클러스터를 박던가, 아니면 여기다 클러스터를 박던가, 아니면 여기다 가던가, 여기 뭐 나무 바리케이드 있다면은 나무 바리케이드 쪽에다 가던가,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퓨즈는 당연히 창문으로 들어오는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창문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 밑에 내려가시면은 창문으로 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니까 맨 뒤로 가시면은 최강계단 창문까지 보여요. 저기 끝에 있는 게 최강계단 창문, 여기가 최강계단 창문 쪽이고요. 앞으로 좀 더 가시면은 인질 있는 창문 쪽으로 볼 수 있어요. 인질 있는 창문 이런 식으로 바로 앞까지 보여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니까 이렇게 해서 레페를 타는 적을 이렇게 상대할 수 있고요. 당연히 안 좋은 게, 그니까 여기 옥상에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몇몇
이쪽 창문 같은 걸로. 그래서 이 자리도 별로 안 좋긴 해요. 그리고 만약에 뒤쪽에서 스폰한다 한다면 첫 시작부터 잘 안 좋기 때문에 여기 웬만하면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이런 식으로 CCTV를 보고, 여기 만약에 광장 CCTV 깨졌다 한다면은 살짝 소리 듣는 거 보고, 여기 당연히 소리 들리죠. 위드 깨면 소리 좀 더 잘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 좀, 그러니까 소리 잘 들리려고 일부러 유리는 좀 깨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것 말고는 딱히 뭐 말씀드릴 만한 게 없네요. 프로스트 의외로 좋긴 합니다. 여기 넘어가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프로스트 네, 설치 잘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뭐 캐슬 뮤트, 아니면 여기 캐슬 뮤트 한다면은 상대방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점령전일 경우, 점령전이나 아니면 폭파전일 경우에는 뭐 상대방이 클러스터 박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일단 레펠 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바깥에서 노리는 게 되게 쉬워지죠. 그것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말고는 여기 엘리베이터 탭도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뭐 시간 뭐 그러니까 잘 맞춰가지고 유도리 있게 상황 판단하시면서 깨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깨시면은 밑에까지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가 보여요. 여기 깨시면은 뚫리긴 한데 되게 의미 없죠. 의미 없긴 한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기로 들어올 경우도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노리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당연히 깨면은 상대방한테도 깨는 게 보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시면은 보여요. 내가 등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깨져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이것도 생각을 잘 하시고. 그거 외엔 딱히 뭐 말씀드릴 만한 게 없네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바리케이드 꼭 중요해요. 꼭 하셔야 돼요. 여기 그러니까 안 하시면은 글라즈나 아니면 어콕을 달고 있는 몇몇, 아니면은 뭐 BBDMR, 벅 DMR 등등이 그러니까 노리기 때문에 소셔하는 거 잊지 마시고, 특히 글러즈 같은 경우에는 나무 바리케이드도 뚫리고요, 캐슬도 뚫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리인포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글라즈 총 막으려고. 네, 네, 여기까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1층 창고 지원 사무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바로 창고 지원 사무실입니다. 위에 뚫리고요, 밑에 뚫려도 상관없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뚫리지 않는 벽이고요. 먼저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인포스 4개 정도 들 거예요. 4개. 여기 리인포스 2개 들고요, 여기 리인포스 2개 듭니다. 딱히 그 다음에는 볼 게 없네요. 여기 어차피 여기에는 트랩도어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뭐 깨셔야 되고 안 깨셔야 되는데, 저는 안 깨는 거 추천드려요. 웬만하면 깨도 뭐 상관없긴 한데, 깨는 이유는 여기다가 쉴드를 두고 상대방이 쉴드 넘어서 오게끔, 그러니까 유도하는 게 있어가지고 쉴드를 뚫는 거지, 밑에서 그러니까 위로 보고, 그러니까 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쏘지는 않는 부분이, 그러니까 약간 시작하기 애매해요. 애초에 여기는 또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세 개잖아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세 개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 그 서마이트가 포격을 붙인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쪽에선 시작하기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뭐 뚫는 거는 프로스트 있을 때나 뚫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미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는 여기 가운데 하나, 여기 가운데 하나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뭐 때때로 여기다 두셔도 되긴 하는데 여기 두셔도 의미 없어요. 의외로 여기는 사람들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물론 히바나가 여기다가 해가지고 계단 밑에서 노리긴 해요. 하는데 어차피 해도 어차피 계단 밑에서 하기 때문에 딱히 뭐 어차피 로밍 갈 때도 계단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단이 있을 만한 이유는 네, 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슬 같은 경우에는 뒷골목에서, 그러니까 뒷골목이 안쪽에서 아니면은 여기 주방 쪽에서 직원실 쪽에서 노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네, 세 개 전부 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여기 하나 두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 하나, 여기 이렇게 해서 두 개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위에, 당연히 여기 위에 뚫립니다. 클러스터 조심하시고요. 클러스터 막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위층에 카베라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카베라의 위치는 제가 그러니까 제 생각은 여기 있는 게 제일 나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나 아니면 이쪽에다가 충격수류탄을 던져가지고 상대방이 여기 오는 거 안 오는 거 확인하고, 여기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그러니까 백업 해준, 그러니까 백업 2층에서 카베라를 잡으러 온다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잡으시는 게 좋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위치는 그러니까 채광에서 이쪽으로 올 때의 위치고, 그러니까 좀 더 이쪽에 있는 위치는 상대방이 이쪽으로 넘어올 때 쏘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인지 이해하셨을라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유, 그러니까 여기 안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상대방 이쪽에서 소리 들렸는데 여기 안 있는 이유는 상대방이 와리가리할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쪽이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 와리가리할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여기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실루엣이 같이 보여요. 이런 식으로 와리가리 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상대방이 좀 더 꺾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더 곡선으로 꺾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 트는 느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을 때, 여기 있는 자리는 이쪽에 소리 들릴 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자리는 이쪽에 소리 들릴 때 이렇게 있는 거고, 뭐 이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뭐 당연히 공격팀은 여기 이렇게 올 거예요. 중앙으로 놓진 않아요, 웬만하면. 아니면 이쪽으로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고요. 잘 보시고 클러스터 박지 않게 백업 잘 해주시고, 당연히 밑으로 내려갈 때는 여기 트랩도어 뚫으셔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트랩도어가 훨씬 더 안전해요. 여기 트랩도어가 훨씬 더 안전하긴 해요. 여기 트랩도어를 뚫는 이유는 당연히, 그러니까 이쪽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오는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아니면 여기 뚫는 적을, 그러니까 여기서 브레이싱 차지를 하고 오는 적을 막기 위해서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여기다 밑에 뚫어가지고 확실하게 좀 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위치가, 여기도 막을 수 있고 여기도 마크를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애초에,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클러스터 하지 않는데, 당연히 인질이 있는 위치니까 여기는 클러스터 하죠. 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층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당연히 뚫어서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보시면 이쪽에 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 당연히 상대할 수 있고, 여기 올라가면은 이쪽에, 그러니까 뭐 붙이는 상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붙이는 상대가 등 보인다 한다면 여기 쏘시면 되고요. 확실히 잘 보여요, 여기 있으면은. 물론 그러니까 내 쪽 소리도 잘 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쪽에 있는 소리도 잘 들리기 때문에 여기 안에다가 뭐 발키리가 붙인다거나 하는 걸로 해서 CR을 보고, 아니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카베이라가 밑에 트랩도어를 보고 있다 없다 확인해주고, 네, 와가지고 쏘는 게 낫죠. 아니면 시퍼 던진다거나. 충격 수류탄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던지는 걸로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캐슬 할 때 여기 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말고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릴 만한 게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여기 트랩도는 좀 애매하긴 해요. 네. 아, 마찬가지로 여기 트랩도어도 마찬가지고요. 뚫으셔도 되긴 한데 시야각이 잘 안 보이죠. 시야각이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기 밑에 둔 이유는 그냥 쉴드 여기다 두고, 그러니까 프로스트가 여기 뒤에 넘을 때, 그러니까 프로스트가 쉴드를 설치하고 뒤에 넘으라고 상대방 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쪽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지연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에 쉴드 놓는 이유가 상대방이 딱 들어오는 순간 여기 갇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기서 와리가리 하면서 쏘다가 자기 피가 없어지면 여기 떨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떨어질 때 당연히 여기 금고 쪽에 한 명 있으면 좋죠. 아니면 이쪽에 한 명 있으면 더 좋고요. 이쪽에 구멍 뚫어놓고 그러니까 엎드려가지고 보면 좋긴 해요. 좀 더 뚫어가지고. 물론 이쪽엔 벽이긴 한데 떨어질 때는 이렇게 상대하는 게 훨씬 좋긴 해요.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 구멍만 뚫어가지고 몸 쏜다던가. 네, 일단은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공격팀 입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되게 좋아요. 핫스팟이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좋긴 한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위험이 도사리긴 해요. 계단에서 내려오는 적, 여기에서 쏘는 적, 여기서 슬퍼 던지면 끝이거든요, 솔직히. 어차피 지하에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 자리 별로 오진 않구요.
특히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적들은 그러니까 러쉬를 한다 한다면 여기 슬래치가 나무 왕초로 때리고 와서 여기 뭐 히바나가 넣던가 하기 때문에 여기 당연히 미라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미라 설치하실 때 위로 보고 하셔도 되고 앉아서 하셔도 되긴 한데 앉아서 하시려면은 여기다가 하세요. 여기다가 여기 딱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딱 붙어가지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1층 직원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직원실입니다. 직원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뚫리지 않고요, 밑에 뚫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림프스 할 곳이 되게 많죠. 림프스 여기 4개 정도 들고요, 여기 2개 됩니다. 여기는 뚫어놓습니다. 뚫어놓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뚫어놓느냐? 여기 그 예전에 영사관 화장실처럼, 그러니까 상대방이 들어오면 허벅지가 보이게끔만 뚫어놓고요. 여기 뚫어놓는 이유는 뒤에 뒷골목에서 창문을 깨고 들어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뚫어놓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 위는 뚫립니다. 트랩도어도 있고요. 여기는 주의해야 하고요. 트랩도어 2개 있죠. 그리고 밑에도 2개 있어요. 웬만하면 여기도 막아요. 웬만하면 여기도 막는데, 그러니까 막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를 막죠, 차라리. 네. 2층 같은 경우에는, 직원실 같은 경우에는 좀더 넓게 써야 돼요. 1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좀 넓게 써야 되고, 그리고 초에 로밍을 하기 시작하면은 복귀가 힘들어요. 림프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뒷골목 스폰 한정으로 여기다가 림프스 하기도 해요. 여기 림프스 하는 이유는 와리가리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와리가리 할때 여기는 막아주니까 그렇게 와리가리 해주는 건데,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더라고요. 여기 안 뚫리는 벽인 줄 알고. 상대방이 여기 있으면 여기 바로 쏘세요. 몸샷 제대로 맞아요, 몸샷. 그니까 다운 정도는 노릴 수 있어요, 다운 정도는. 그리고 여긴 특히 에코가 좋아요, 에코. 에코가 여기 안으로 숨어가지고, 그니까 드론 보기 참 좋아요. 여기 있으면은, 그니까 물론 보이긴 한데 잘안 보이죠. 그니까 상대방 이름이 보일 때까지는 잘 몰라요, 여기 숨어 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숨어 있으면은 에코가 진짜 드론질하기 참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에코가 필수고요. 에코 있는 자리는, 그니까 여기나 아니면은 이쪽 자리, 요괴 드론 잘 보시면서, 아니면은 팀원들 브리핑 잘 보시면서, 아니면은 팀원들이 뭐 죽는 해골 표시 잘 보시면서 요괴 드론 위치 바꾸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뭐 구멍 하나, 머더홀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일부러 지연 시간, 그니까 여기에 있지 못하도록 지연 시간 늘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말고는 위층에 클러스터 받고요. 당연히 위층에 트랩도 많기 때문에 위층에 있어 주셔야 합니다. 위층에 있는 거는 카베이라나 아니면 펄스나 아니면은 발키리 정도가 되겠죠. 당연히 있을 만한 위치는 당연히 여기 정도가 되겠고요. 원활한 복귀가 되도록 여기 밑에 뚫어줍니다. 당연히 여기도 뚫어줘요. 뚫어주는 이유는, 그니까 내가 좀 힘들 때 밑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게더 좋아요. 왜냐면은, 그니까 상대방 이쪽에도 올수 있어요. 그니까 한마디로 1층 자체는 되게 위험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카베이라를 한다면은 여기 샷건 뚫고 여기 그 충격수류탄 뚫어가지고 와리가리 해주면서 세 방향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 한 방향, 밑에, 여기 밑에, 여기 이렇게 위에까지 해서 세 방향으로 보셔야 되고, 당연히 그니까 위층에 소리가 안 들린다, 그니까 위층은 진짜 그냥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한다면은 여기 트랩도어도 봐주시면서 여기도 봐주셔야 돼요. 특히 여기 잘 와요. 2층으로 와서 여길 깨고 여기 트랩도어 붙여가지고, 아니, 트랩도어 부수기 전에 이쪽쯤에 클러스터 놓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랑 저 있는 자리랑, 그니까 아까 전 여기 있었던 자리랑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자리가 유일하게 클러스터를 박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니까 이쪽 근처에, 그니까 인질 있는 근처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기 잘 노려진다는 점 생각을 잘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뭐 2층 같은 경우에는 핫플레이스가 별로 없고, 1층 같은 경우에는 뭐 중앙으로 와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 뚫어버리는 것도 되게 많아요. 뚫어버리고 안쪽에 살짝, 그니까
보면서도 이쪽도 보면서도 이렇게 보는 게 되게 많아요. 특히 이쪽 부분 노려진다면 되게 불리해요. 히바나가 여기 쏴버리면은 인질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히바나가 한 줄로 이렇게 세로 히바나 가로로 이렇게 쏴악 해주면은 보여요. 한마디로 그냥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불리하고요. 최강 계단도 마찬가지긴 한데 최강 계단은 의외로 공격팀도 약간 불리하긴 하거든요. 특히 여기 트랩도 뚫어버리면 더 그래요. 트랩도 뚫는 순간 일단은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붙으면 안 보이긴 하지만 어차피 2층에 카베라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위치는 그러니까 되게 좀 선호하는 위치는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물론 상대방이 2층으로 안 온다는 전제하이긴 한데 여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충격스러운 뚫어놓고 이렇게 본다면 참 좋아요. 진짜로 참 좋은 위치라서. 랭크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러쉬를 한다면 당연히 뒷골목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뒷골목에 한다라도 일단 이 뒷골목 특성상 2층도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뒷골목으로 오겠죠. 그럴 때 그러니까 앞쪽으로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때 상대방이 앞쪽으로 가신 그러니까 앞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에 있다면은 그럴 때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로비를 활용하는 거예요. 로비를 그러니까 로비를 자기 집 마냥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오는 거에 대비를. 네, 무튼 여기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뭐 뚫는 거는 여기서 뚫어도 상관없긴 해요. 여기 뚫으면은 그니까 여기를 뚫어 버린다면은 뭐 상대방이 넘어오는 걸 볼 수 있긴 한데 딱히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이렇게만 소개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은행 인질전 마지막 위치인 금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바로 금고입니다. 금고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둘 다 뚫리지 않고요. 여기는 완전히 고립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어 그리고 뭐 프로스터의 함정이라든지 캅칸 함정이라든지 잘 사용하시면은 상대방이 아예 못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뭐 캐슬이나 뮤트 조합하신다면은 아예 못 들어오게 그냥 아예 못 들어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랭크전에서는 되게 중요한 위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물론 반대로 쉽게 뚫리기도 해요. 네, 리인포스 위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인포스 안 하시면 되고요. 웬만하면 리인포스는 거의 다 바깥에다 하죠. 여기 리인포스 하나, 여기 리인포스 두 개, 여기 리인포스, 여기 리인포스, 여기 리인포스 하고 위쪽에 여기 하나, 엘리베이터 위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물론 앞쪽에도 리인포스를 해야 돼요.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는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여기는 해야 되고 여기는 딱히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각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위층에서도 각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위층에서도 각이 안 나오고 밑에 층에서도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쪽은 의외로 잘 안 보죠. 애초에 이쪽은 이쪽 트랩도는 떨어져야 돼요. 그냥 떨어져야 돼서 여기는 많이 위험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쪽 트랩도는 뭐 뚫어도 되고 안 뚫어도 되고 상관없는데 애초에 공격팀이 잘 이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는 쏘겠지만 애초에 자리 잡고 나면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쪽 통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그러니까 뭐 로밍 가는 위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층에 있어야 되고 여기는 당연히 뚫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쪽에 제가 잘못 뚫었는데 이쪽에다 뚫어야 돼요. 이쪽에다 뚫는 이유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입구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잘 보여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서 바로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쏘고 있는 사람이 좀 더 유리하긴 해요. 아니면 좀 더 안전하게 하시려면은 여기다가 리인포스 설치하시고 미라 딱 붙여가지고 설치하시는 게 좋아요. 딱 붙여가지고 아니면은 한 이쪽이나 아니면은 뭐 딱 붙여가지고 설치하신다면은 좀 더 좋게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머더홀처럼 그러니까 여기는 크게 만들어 놓고 여기는 주먹으로 이렇게 여기는 V키로 해놓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이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머더홀처럼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쪽은 커다란 구멍이라서 그러니까 이쪽에 사람이 있는 줄 알지만 반대 그러니까 그 넘어서 사람이 있는
이런 식으로 머더홀 하시면은 좀 더 편하게 잡으실 수 있긴 해요. 대신에 여기 위치가 노출이 되죠. 여기 캐슬 하나 박아주셔도 되긴 한데 캐슬 하나 박아도 발이 보여요. 여기 밑에 있으면은 발이 보여가지고 발쏴버린다면은 의미가 없고, 그거 이외에는 위층 로밍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기 많이 가요. 그러니까 지하 1층이다 보니까 지하로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깨고, 그러니까 여긴 깨진 않아요. 그냥 여기 있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다, 여기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쪽도 많이 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쪽 스폰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차 밟고 이쪽으로 온다면은 바로 보이는 게 여기 창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펄스가, 그러니까 보고 그 열감지로 보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지하로 온다면은, 그리고 저쪽 스폰이라 한다면은 여기에 앉아가지고 보면서 상대방 밑으로 바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다 내려왔다 한다면 떨어지고 선 쏘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어그로는 잘 끌리겠지만 확실하게 시간 끄는 거는 충분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뒤에 그러니까 스폰, 그러니까 내가 뒤에 그 찍히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어그로가 잘 끌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치하시는 거 되게 좋고요. 그것 말고는 여기는 그러니까 되게 좋긴 해요. 어콕이나 아니면은 뭐 프로스트도 괜찮긴 해요. 쉴드 깔아가지고 못 오게도 할 수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개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쪽으로 온다면은 불리한 게 공격팀인데, 이거 애초에 여기 고립이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위층에서 내려와가지고 뒤치게 할 수 있으니까 고립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초에 오게끔 만들어 놓고 뒤치게 하는 거, 아니면은 애초에 그러니까 여기 뒤에다 숨어가지고 상대방이 오는 소리 들린다면 그때 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 그러니까 여기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뚫리는데, 그러니까 뚫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여기도 이 자리도 괜찮아요.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론 여기 위로 가면은 좀 안 좋긴 한데 밑에 있으면은 상대방이 여기 서 있다 한다면은 이 자리에서 쏘는 것도 괜찮고, 그거 이외에는 대부분 시간 끄는 걸로 한다면은 이 자리가 되게 좋죠. 이 자리 시간 끄는 거는 이 자리나 이 자리가 되게 좋아요. 그니까 이쪽에서 와리가리 하면서 시간 끌고 당연히 이쪽에는 여기 리인포스 해주고 여기 그 캐슬이 막아준다 한다면은 당연히 내려올 만한 게 트랩도어 밖에 없잖아요. 근데 트랩도어도 막혀져 있어. 한다면은 오는 방법이, 그니까 이쪽이나 이쪽 밖에 없는데 중간에 이쪽에서 내려오려면 좀 힘들어요. 그니까 내려오는 게, 그니까 쑥 떨어지는 거라서 여기도 고립이 돼요. 그니까 은근히, 그니까 공격팀한테 도박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니까 고립이 돼서 여기 뚫어가지고 한 번에 온다던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는데, 뭐 당연히 뭐 와이어 여기다 깔죠. 와이어 여기다 깔아놓고 못 오게 하는 거죠 뭐. 그니까 와이어 여기다 다 깔아놓고 방패 여기다 다 설치해놓고 여긴 못 오게 해놓고 여기는 양쪽에서, 그니까 양쪽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와리가리 해주면서 시간 끌고 한다면은 참 좋은 위치이긴 해요. 여기가. 네. 대신에 그러니까 약간 좀 멀리 흩어지는 거는, 그러니까 멀리 흩어져가지고 다 로밍 다닌다면은 그러니까 더없이 안 좋은 위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공격팀한테는 도박의 자리고 방어팀한테는 시간 끌기 참 좋은 자리긴 한데, 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상황 판단도 마찬가지로 잘 하셔야 되고. 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도 좋네요. 이 자리가 훨씬 좋네요. 이제 이렇게 머더홀 만들어 놓고 한다면은 그 여기에서 발 맞춰줄 필요도 없고 이렇게 여기 구멍 뚫어 놓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넘어가기 좋게 해놓고. 네, 여기까지 금고였고 그리고 은행 인질 재원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